078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IOK입니다. IOK은 2015년 12월 IOK 컴퍼니 흡수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상호를 포인트 I에서 IOK 컴퍼니로 변경함. 동사는 2020년 중 ICT 부문인 포인트 I와 외식 사업인 스카이팜 매각을 완료함. 최근 문화 및 콘텐츠의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과거 국내 활동에만 한정되어 있던 아티스트들의 매니지먼트 활동 역시 해외 시장으로 그 지역을 넓혀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12월 주 IOK 컴퍼니 흡수 합병하였으며 합병 후 상호를 주 포인트 I에서 주 IOK 컴퍼니로 변경 대시 2018년 7월 무선 인터넷 위치 기반 솔루션을 공급하는 ICT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포인트 I로 신설하였으나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하여 2020년 중에 매각함. 대시 매니지먼트 부문은 고현정, 조인성, 김하늘, 신혜선, 김현주, 김강우 등의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종속 기업을 통하여 투자 사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투자 부문의 매출 기여 종속기업 IOKM의 배우 영입 확대 및 IOK 아카데미 신규 설립 등에도 매니지먼트 부문의 역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원가 구조 저하 및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자산 처분 이익 감소 및 기타 대손 상각비 증가, 중단 영업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신규 사업으로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 제작 사업에 진출할 예정인 가운데 수제 햄버거 브랜드 매장 확대, 소속 연기자들의 활동 증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7월 12일 기준 장마감 IOK의 시가총액은 31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IOK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33위입니다. IOK의 상장 주식수는 9612만 6401 흔두주입니다. IOK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IOK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4.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0.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6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8배, 8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억 원, -83억 원, -10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억 원, -361억 원, -624억 원입니다. IOK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3번지 99%이고 유보율은 140.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4.7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3 더하기 0.48% 쌓인 상